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숙주씨. 여러분, 오늘은 밤낮을 바꾸기 위해 브이로그를 찍는 구요민의 하루입니다.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일단 청소를 해볼 거예요. 자, 소파가 난리가 났고 책상이 난리가 났고요, 지금. 지금 부엌이 난리가 났고 귀여워. 침실도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옷장이 꽉 찼는데 그래도 소파에 옷을 이렇게 놔둘 순 없으니까 청소를 해도 한 일주일이면 다 돌아오거든요. 이 상태로. 쭈야, 엉덩이 좀 키워줘. 엉덩이 좀 키워주세요. 일단은 이 썩은 귤을 버리겠습니다. 얘는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다 선물 받은 무드등들인데 얘네는 2층에 갖다 놓을게요. 이거를 지나가다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려고 샀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정말 뭔가 잘 쓰고 싶어서 얘네를 아직 그냥 냅뒀고. 이거는 포도주스예요. 일단 얘네부터 다 정리를 하고 이불 털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숙주 때문에 진짜 이불이 거의 고양이 털로 만든 이불이 돼가지고 일로와 나와, 빨리 청소하게. 다 했습니다.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편집을 끝냈습니다. 택배 온 게 많아가지고 택배 한번 뜯어보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큰 택배. 한장의 식단이란 곳에서 선물 보내준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이건 뭐지? 이거 내 박스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린티 라떼? 일단 이거 잘 먹겠습니다. 반. 이것도 선물 주신 것 같은데 탄력 앰플 잘 쓰겠습니다. 이거 친구가 생일 선물 보내준 것 같은데 보라색 케이스. 귀여워. 보라색 그냥 젤리 케이스예요. 여러분, 지금 배고파가지고 김치볶음밥 해먹으려고. 김치랑 스팸이랑 햇반.
잘 볶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갑니다. 추워가지고 안에 담요를 넣었더니 얘가 너무 꽉 낀 것 같아요.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선생님 나오실래요? 여러분, 저는 방금 일 끝나고 염색하는 거 영상 찍고 씻었어요. 아까 교보문고 거 갔다가 시집이 있어가지고 사왔거든요. 이렇게 목차가 있고 이렇게 시가 나와 있는데 좋은 글들도 많고 와닿는 시도 있어가지고 뭔가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